우왕! 탈룩! 와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특별하게 어머니를 옥탑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. 전번에 있었던 데가 어디죠, 우리가? 북경에서? 네, 베이징도. 아, 다시 흥룡강으로 점프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조선족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었지. 어머니가 냉면 만들고 말이 안 되니까 그 불 날랐죠. 식당 뒤에 이제 창고 같은 데 있었는데 좀 많이 좀 지정을 했어요.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 내 가족이 뭐 지내려면 그래도 뭐 그렇게 지내고 진짜 지옥이 뭐냐면 그 해에 엄청 더운 거야. 북경이 살이 좁히는 부분에 빨갛게 그 두드러기? 땀띠인가? 말 못할 정도로 목이 많고 덥고 아침마다 애들이 막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막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진짜 좀 부러웠어요. 그럼 삶은 어떤 삶입니까? 그쪽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조금 알았고.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또 튀는 거죠. 간단해요. 뭐 번복적인 얘기지만 일하다가 지내다가 우리 신분이 노출됐다 하면 야반 도주 하는 거예요. 예. 지도 세도 모르게. 제가 풍년강이 잊을 수가 없거든요. 뭐 때문에 그러냐? 저는 사람이 참 교만하다, 오만하다, 망각의 동료 생각합니다. 칸에서 십몇 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춥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없거든요. 왜냐면 배고픔이 늘 앞섰지 춥다 이런 기억이 없었거든요. 근데 흥룡강 가서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. 추위. 정말 이렇게 얼어 죽겠다. 저한테 첫 겨울이었어요. 진짜 추웠어요. 그러니까 흥룡강 하면 저는 진짜 내 인생에 최고로 추웠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. 어머니는 그런 게 없어요? 흥룡강? 맞지. 북한이 춥다 해도 그저 뭐 20, 30도 정도. 거긴 아마 한 30, 40도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옷도 남이 다 입다 버린 거 아니면 이래 누구 주는 거 입다 나니까 뜨뜻이도 못 입었지. 그러니까 더 추운 것 같아. 그 흥룡강 집이 이렇게 반에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칸은 안방이고 바깥방은 아궁이가 있는 이렇게 구들방이었어요. 구들방. 뭐냐면 따뜻해지잖아요. 근데 이 구들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는 거예요. 흥룡강에. 뭐 연탄이나 나무나 그런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. 그래서 저랑 그 동생이 하루 일과가 뭐였냐면 어머니는 어디였지? 식당에 지냈나? 료관에서 청소하고 네. 밥하고. 아버지는 진짜 막 농촌 가서 끌려가서 일하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며칠씩 한 번씩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막 10원이나 20원이나 중돈을 주고 가요. 그러면 하루에 뭐 두 끼 세 끼 사 먹을 수 있는 뭐 빵, 두부 이런 거 사가지고 먹어요. 그날은 그냥 자는 거지. 왜냐면 이제 하루 돈을 쓰면 그 용돈이 끝나는? 밤에는 그냥 덜덜 떨고 자야 되는. 하루는 밥을 사 먹고 하루는 연탄 같은 걸 사가지고 밥을 굶대 불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나랑 저랑 동생이 같이 지냈던 기억이 있거든요. 너네 아버지는 한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. 맞아. 내는 한 2, 3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키웠었지. 그때도 저랑 동생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그 온 동네를 두지면서 박스나 뭐 나무나 그 아궁이에 탈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동네 걸어 다니는 거예요. 밤에 그 아궁이에 뭐 집혀가지고 오늘 밤은 좀 따뜻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. 진짜 우리가 변변한 이불이 있었나 뭐 좋은 패딩이 있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맨 바닥에 누더기 이불에 그 중국은 주로 한쪽 집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리처럼 해가지고 여기 온돌이 들어간 거란 말이지. 근데 뗄 거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뗄 것도 없지. 그다음 월시집이라는 게 여기처럼 뭐 이 뽁뽁이 이런 것도 없지 하니까 겉바람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. 그래 밤에는 뭐 자고 들떠들고 낮에 해가 좀 비치면 그 햇빛에 조금 몸 녹이고 조금 쪽잠을 자고 이런 식이 됐지. 그렇게 추운 거 나 또 처음 느껴봤어요. 살다. 그리고 그때도 제가 기억이 맞다면 배불리 못 먹었어요. 왜냐면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 기억에 거의 돈을 못 받았고 어머니도 일을 계속 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서 용돈은 주긴 줬는데 늘 부족했어요. 한참 먹을 때고 뭐 동생이랑 뭐 저랑 이제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이상하게 빨간 소세지 있거든요. 그게 왜 먹고 싶은지. 맞아. 가늘고 빨간 거. 네, 가늘고 빨간 거는 소시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사면 하루가 끝나는 그런 용돈이라서 3일 동안 뭐 보고 있다가 아 오늘은 뭔가 먹어야 되겠다 하면 그거 하나 사가지고 막 나눠 먹던 기억나는데 우리 집을 빌려줬나요 그 사람이? 그 옆집에 한쪽 살았잖아요. 아 월세 집이지. 세상에 빌려주는 게 어딨어 꼭자가. 그쵸 돈 냈죠 우리. 돈 냈지. 근데 그 집주인 아들내미가 저랑 동갑이었는데 걔 진짜 양아치예요. 왠지 알아요? 추운데 화장실이 그러니까 북한처럼 이제 걸어서 나가 변소가 옆에 있는데 걔가 밤마다 두세 번씩 하드사람 무섭다고 저를 꼭 들고 가가지고 진짜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데 나가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나 전 추워가지고 이불에 꽁꽁 숨어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문 열어가지고 그 냉기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절대 꺼 가가지고 거기 공중변소 화장실이니까 가기 좀 겁나니까 네, 그러죠. 우리가 월세집 살고 얘네들 공부도 못하고 밤낮 집에 있으니까 좀
무시하는 경향은 있었지. 그래서 자꾸 화장실 가자 하면 뭐 주인집 아들이 가자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지. 그래서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아들은 되게 얄미웠는데 그 한족이 그러니까 말은 잘 안 되는데 좀 사람 착했어요. 근데 맨날 허구한 날 이제 그 방에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가끔씩 이제 저녁 먹을 때 초대했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고량주를 먹었는데 고량주를 먹으면 추울 때 좀 몸이 따뜻해진대요. 그 사람이 고량주를 우리한테 그때 병으로 줬나 해가지고 한 1리터 되는 걸 저랑 동생한테 줬거든요. 그때 저랑 동생이 고량주 먹던 기억이 나거든요. 눈이 엄청 와가지고 엄청 추운데 뗄 것도 없고 이제 이런 만두가 두 개 있었는데 한쪽 그 아저씨가 추울 때는 고량주를 반컵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해가지고 그 고량주 반컵 먹고 그날 그냥 기절했던 기억나는데 그랬고 제가 아버지 기억이 그때 좀 되게 뇌리에 박힌 게 있는데 아버지가 탄강에서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 손이 좀 검다? 이제 좀 손이 좀 상한 건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손이 이제 겨울인데 농사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손이 다 갈라져서 막 썼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버지 손 보고 막 되게 울었던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그때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가을 추수가 끝나고 네. 벌써 거긴 10월달이 농별을 하시는데 11월 12월 그때 벼탈골골 갔어 농장에. 근데 그 사람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 조건 하에서 50원밖에 안 준 거야 한 달에. 아, 한 달에 50원? 어, 한 달에 50원은 뭐 그때 당시 여기 돈 만 원도 안 하는 돈이야. 그래서 거기서 몇 달 일하고 무슨 받아온 돈이 무슨 뭐 도저히 100원, 150원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. 3개월 일하고도. 근데 비탈곡 자체가 옷을 든든히 입고 장갑도 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맨손으로 하다시피 하니까 이 손이 다 더 갈라져서 완전히 험상하게 해가지고 돌아온 거지. 그래 너네 그때 그거 옷을 아버지 너네 갔다 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주니까 애들이 지 아빠 너무 몰골이 처참하니까 가서 무슨 아빠 좋아하는 술도 좀 사오고 뭐 담배도 좀 사오고 쟤네 먹을 간식을 안 사오고 이래 다시 사왔다 해가지고 그때 내가 오니까 애들이 어젠 다 컸다고 뭐 간식 먹으라 사줬는데 뭐 술 담배 이런 거 아빠 좋아하는 계란 이런 게 사왔다고 소리 자기 그래서 눈물 나더라 뭐 그런 얘기 했었어. 그때 아버지 기억이 되게 강렬해요. 왜냐면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북한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북한에서 막 손이 가라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코가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코에서 피 나고 막 그런 기억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하도 고생하고 일을 하니까 손이 다 터가지고 코도 빨개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눈물 났어요. 그래서 뭐 엄마 말대로 아버지가 뭐 그렇게 돈을 줬지만 그렇게 안 쓰게 되고 그리고 제일 기억 남는 게 아버지가 그렇게 또 며칠 있다가 2, 3일 있다가 또 일하러 가요. 근데 그때 아버지가 신발 신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냥 아 진짜 일가기 싫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버지.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서 듣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진짜 마음 아팠어요. 왜냐면 열심히 뭐 열몇 시간 일을 하는데 뭐 돈도 제대로 못 받지 고생들을 하고 뭐 대우도 뭐 밥만 먹여주지 대우해주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 진짜 일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혼자 말로 그냥 신발 신으면서 아 진짜 일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. 그때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. 그래 그때는 흥류강 지치할 시가 크긴 엄청 큰데 조선족들 별로 없고 다 한적이고 우리 말이 안 통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깡 시골에 그 농촌에 가면 좀 조선족들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탈곡하게 댕기고 나도 어찌어찌해서 찾아서 류관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아침에는 그 유관 식구들이 밥 아침 또 먹고 돌아서면 또 중심해야 돼 또 먹고 돌아서면 저녁해야 돼 그리고 뭐 화장실이니 복도니 무슨 돌아가면 다 또 칸칸이 청소해야지. 그래가지고도 그때 2,300원이면 여기 돈이 그때 상황에는 5만 원대 진짜 안 돼. 한 달 월급이 그런 돈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것도 받아야 되지. 또 나도 먹고 사는 거 조금 해결해야 되지. 그래서 일하고 월급 받은 날이면 너네인데 뭐 사탕도 과자도 과일도 조금 싸다 주고 그럼 너네 애껴 먹으러 하고 또 맡겨놓고 또 반찬을 또 조금 류관에서 또 찌꺼기라도 얻어가지고 갖다 주고 또 돌아서. 어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뭐. 근데 맞아. 우선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추웠어. 추운 게 그렇게 추운데 나도 처음 봤어. 어떻게 춥다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. 귀도 시리고 코도 시리고 입도 시리고 뭐 손 발 뭐 안 시린 데 없어. 밖에 나가면 옷도 변변치 못 입었지. 거기다 또 버스비 또 아끼느라고 또 한 3, 40분씩 길게는 한 시간씩 걸어 댕겨야 되니까 그야말로 완전 띵박질함에 댕기는 인생이 됐지. 아 진짜 하도 추워가지고 이게 열도 안 올라오는 진짜 최악의 도시였다. 그래도 그때 상황에 그 주인집 아들이 너네를 좀 데리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인집 남자는 그래도 사람은 괜찮았어. 어 괜찮았어. 근데 너네 그렇게 학교도 못 가고 집구석에 계속 그렇게 그 짓걸로 하고 있으니까
자기네 먹던 것도 좀 갖다 주고 많이 챙겨주고 또 너 동생이 또 막 감기 와서 아를 때는 약도 먹여주고 뭐 그랬잖아. 그래 우리 어쩌다가 뭐 왜 아이들끼리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우리 뭐 어쨌든 뭐 돈이 없어서 챈 돈이 없어서 나가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오래는 안 있었는데 한 해 겨울로 거기서 난 거지. 아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얘기 안 했다. 그때서 우리 죽을 뻔했잖아요. 아 그 그거 먹고 가스 먹고 아궁이가 있고 안방에 있는데 이 아궁이에 그때 뭘 집어넣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너무 추우니까 온 가족이 모이긴 모였어요. 그때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가스가 샜어. 무연탄 조금 챙겨가지고 거기다 였는데 거기 어떻게 문을 꼭 닫고 자던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거기 무연탄이 잘 비어앉았는지 가스가 차서 다 쓰러진 거지. 우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죽을랬는지도 몰라. 일어나려면 푹 쓰러지고 일어나려면 푹 쓰러지고 정신은 똘똘한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 쓰러졌으니까 주인집 사장이 남자가 와서 김치물 막 먹여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었잖아. 제 기억이 뭐냐면 가스를 많이 먹으면 이 머리가 깨질 것 같거든요. 그 집주인이 뭐 이게 다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 딱 땅바닥에 눕혀놨어요. 제가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흙에 묻혀가지고 그냥 뭐 머리 아픈 상태로 그냥 막 있는 거거든요. 막 날도 추운데 그렇게 한데 뭐 입에 막 넣어주 해가지고 아, 머리 아프게 2-3일 갔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. 탈북은 성공했는데 가스 먹고 뒤질 뻔한 진짜 어이가 없는 일어설 네. 수도 없고 이러시면 네.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게 한순간이야 그죠 어머니? 예. 아 진짜 절실하게 느끼지.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탈북자들이 그렇지만 이게 탈북 한번 성공했다고 진짜 꿀 빠는 거 아닙니다 이거. 그냥 가는 거 한순간이에요. 그래서 그것도 또 너네 둘이 있었으면 또 더 네. 그랬을는지도 몰라. 어째서 네. 가족이 다 모였는데 내 식구가 네. 그래도 그나마 어쩌다가 모였다고 뭐 제대로 된 대충 식사도 하고 지금 기분 좋게 자다가 한꺼번에 다 갈 뻔했지. 야,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배불리 먹고 가는 거네요. 북한에 있으면 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, 어머니. 그렇긴 한데. 때깔은 좋게 갔겠다. 근데 억울하지. 그렇게 가려면. 처음 우리 온 가족이 진짜 추웠고 죽을 뻔했던 예, 그런 기억이 있는 흑룡강성입니다. 저희가 이 그런 흑룡강성에서 또 토끼입니다. 또 토끼인데 다음에 어디죠, 어머니? 내몽골이요. 아 거기야 또? 아 거기구나. 저희가 내몽골 나야야 어디 아파? 다음 편은 내몽골 이야기를 내몽고 아 러시아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오늘 기분 좋아요? 응? 네? 적당히 좋아요. 적당히 좋아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하나도 안 맞아. 공짜기 하나도 안 맞아. 최악이야.